지난 1일 갈비찜 먹으러 가서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난리 난 역대급 음식 이물질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시하며 이건 좀 아니지 않냐며 푸념하였는데요. 내용을 보면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에 고기 건져 먹다가 바닥에 가라앉은 거 발견했고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통째로 가져가서 확인하시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새 음식을 다시 주심이라고 하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배수구 뚜껑 같은 걸 본 후 입맛 뚝 떨어져서 안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모르고 손님 상에 낼 수 있음? 이라며 분노했는데요. 이어 친구들이랑 갔는데 젊은 여자끼리 가서 그런가 사과도 대충 하시고 그 자리에서 뭐냐고 물었을 때 물병 뚜껑이라고 해. 이상해서 계산대에서 다시 물어봤을 때도 주방에서 따로 쓰는 물병 뚜껑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부모님이 전화로 재확인하니까 배수구 뚜껑이라고 이실직고했다고 하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머리카락 나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지금 토하고 약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중.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본 네티즌들은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비슷한 뚜껑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와 진짜 방금 점심 먹었는데 토할 뻔했다. 저기 진짜 곰팡이에 온갖 더러운 세균들 득실득실 거릴 텐데 진짜 토악질 나오네. 그냥 보자마자 싱크 대배수구 뚜껑이구만 무슨 물병 뚜껑 레전드네 이거는 사실상 음쓰 오래된 거 먹은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식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더러운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진을 보고 벌써부터 음식점이 어딘지 찾기도 하였는데요. 저 또한 해당 음식점을 찾아보니 해당 사연을 올린 작성자가 네이버 리뷰 등을 남긴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측에서도 연신 죄송하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머리카락 나온 것도 좀 그렇지만 저 정도면 사과뿐만이 아니라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